코로나19로 본격화된 감염병 시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강원대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원 의사에 비해 열악한 처우 때문에 재공모를 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시발점이 된 허준용 인재군 보건소장. 코로나19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살려 일주일에 이틀은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타지를 안 나가도 검사 받을 수 있어서 안 그러면 속초나 춘천으로 갔거든요. 감사하죠. 의미 있는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섯 분이 합쳐서 큰 병원 하나, 종합병원 하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만도 해결하고 응급의료도 해결하고. 올해 7월엔 홍천군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채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해지면서 컨트롤타워인 보건소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의사 보건소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양과 횡성도 의사, 화천은 한의사 출신을 채용했고 양구군은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채용 중입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의료인 출신 소장이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25개 보건소 모두 의사 출신 소장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수차례 재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백과 고성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은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소 소관 부서를 늘리고 소장 직급을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올렸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되면서 보건소장 급여도 1억 원 안팎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적인 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고위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내부 공무원들의 반발도 있지만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 채용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